2장서부터 오늘은 15장까지 좀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좀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이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또 그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지, 그런 정결 의식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 이제 먹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이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는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오히려 단순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희생 제사라든가 또 예식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5장까지를 좀 바삐 가려고 합니다. 12장은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우리 그 어머니이신 우리 자매님들 또 모친들 더러 앉아 계신데요. 바로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이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 그래서 뭐 우리가 언뜻 이해할 때 더럽다 또는 불결하다 또 도덕적으로 참 이건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일단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 이 여인을 낳고 아이를 낳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다고 일단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이게 참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우리가 비춰볼 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아주 좋은 일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또 특별히 구약시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이 복을 말씀하실,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실 때 이 아이의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애써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는가라는 점에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왜 부정하다는 그 하는지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12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출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피가 좀 이렇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피가 좀 이렇게 더러운 피라는 표현들도 더러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뭐 한의학에서는 우리 뭐 오로라고 하던가요, 오로. 그래서 이게 나쁜 피가 좀 이제 출산 후에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덜어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 산모들 이렇게 출산하시고 어떤 음식 주로 많이 드시죠? 네? 예, 미역국들 다들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저희가 또 미역국을 기념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왠가 하니까 우리도 그 음식이 피를 맑게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역국을 주로 많이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비슷한 날짜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결 예식에서 출산 후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출산 자체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 이 생산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생산,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거룩, 또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우리 구분할 때 이 생명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정말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 아주 막 살려내는 것들.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게다가 가장 부정한 것은 죽음에 가까운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면에서도 출산을 마친 후에 이제 이 유출되는 피들은 이 생명력을 이제 어떤 생명을 생산하는 기능을 다하고 이 죽음의 모양을 닮아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세심하신 것인데 우리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으십니다. 여성들이 이 출산 후에 바로 이렇게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몸에 크게 무리가 되잖아요. 또 실제로 산후조리 우리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또 산후조리 그때 잘하셨어야 되는데 잘 못하셔서 평생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듣기로는 뭐 산후 풍인가요? 풍? 이렇게 찬바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평생 이제 뼈가 시리고 막 무릎이 시리고 이런 이제 질병들도 앓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들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낳고 이제 7일 동안의 부정한 기간, 또 33일 동안 더 이렇게 남아서 기다리는 이 토탈 총 4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여성들이 사실 몸이 웬만큼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주님은 참 거룩하시고 또 동시에 또 참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참 생명이시고 생명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를 낳는 경우가 좀 흥미롭습니다. 남자를 낳은 그 경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남자는 총 40일의 기간이 이제 필요했다면 여성 아이를 낳은 경우,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는 합치면 5절에 보시면 두 일의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죠. 그리고 66일 동안 또 지내지만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80일을 또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는 더 이렇게 기다리도록 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해지는 기간을 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참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고들 합니다. 뭐 더러는 이제 이 여성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도 잠재적으로 또 이와 같은 몸의 이 유출을 장래에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좀 더 부정하다는 측면이 더 있지 않냐 이래서 길게 잡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이 규례에 있어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시 이제 정결함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예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6절부터 8절이 그 번제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이 출산한 여인이 드려야 될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번제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은 여전히 이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 여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드린다는 측면보다도요. 이 부정함에 대해서 이 생명의 기능을 하지 못한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 부정에 대해서 이 속죄한다는 개념으로 속죄제를 드린다고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보통 번제나 이 번제와 속죄 제물로 어린 양과 비둘기 새끼 또 산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좀 가난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이 미치지 못하면, 경제력이 좀 어린 양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면요, 이 비둘기 그냥 두 마리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이 속죄제로. 이 12장 8절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나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이 정결케 되는 그 예식 의식을 따라서 8일 만에 예수님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이 의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요, 이 마리아가 이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마리아는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집안이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집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 나실 때에는 그 뭐 누일 곳도 없으셔가지고 그 말 우리 짐승의 먹이통에 나셔야 됐고, 또 실제로 이 상당히 가난한 집안에 아이로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지, 또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더욱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 14장은요, 갈수록 이제 태산입니다. 저도 잘 모를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나병이라고 13장 2절을 보시면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 문둥병을 포함한 각종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예요. 피부병. 왜 그 많은 병들도 많은데 왜 굳이 또 이 피부병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이 나병 또 이런 피부병의 어떤 증상, 이 증상이 주로 어떤 증상이냐면요,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3절에 보시면요, 증상인데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나병의 환부라, 이런 이제 증상이 하나 있겠고요. 또 조금 더 넘겨보시면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13장 19절 같은 데 보시면요, 이 종기의 상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을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런 증상들이 또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비슷한 것들이 그 26절 같은 경우에도요,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이건 아닙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5절이군요.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털이 희어지고 피부보다 우묵해지고 또 이렇게 어떤 그 피부 자체가 막 희어지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이제 이 피부병들의 어떤 증상들인데요. 왜 피부병을 이렇게 특별히 부정한 어떤 질병으로서 이렇게 특별하게 정하시고 그들을 격리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요. 이게 이제 전염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물론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전염이 덜어 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피부병들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이런 어떤 피부병의 증상들이 보이는 그런 모양이 이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면서 나타나는 모양과 유사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의 어떤 이 증상이 마치 죽음, 가장 부정의 가장 극치인 이 죽음의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피부병을 부정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피부병이 이 온몸에 막 퍼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함으로써 전염된다는 것보다도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은 이 부정이 전염되는 그 규례가 있잖아요, 앞에서요. 부정한 데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 접촉한 사람들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피부병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그 접촉의 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더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피부병. 이게 나병, 그 문둥병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병들도 다 포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습진,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요. 습진. 또 어떤 피부병들이 있죠? 요즘에 뭐 애들 농가진 같은 뭐 피부병들이 있고, 요즘에 뭐 알레르기 어떤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의 피부병의 한 증상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아들이 지난 주간에 손에 이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교무실에 와서 이렇게 좀 여기 피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데일밴드 붙이라고 했어요. 다 데일밴드. 그랬더니 염증이 더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잘 살펴서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말에 저희 아들의 그 상처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두면 어떡하냐. 이걸 누가 데일밴드를 붙이라고 하냐, 여기다가.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전염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 확인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만 습진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부에 그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더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농가지는 아니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잘 간수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심해지고 이런 어떤 심해진 어떤 피부병에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서 그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둥병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정말 더 심각하죠. 문둥병은 정말 더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문둥병 자체가 그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형이 이 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둥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리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형. 그래서 접촉, 불가한, 불가촉한 사람이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계급적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결 의식에 따라서. 여기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예요. 이 무려 이게 지금 한 제가 찾아보니까 다섯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진단은 2절부터 8절인데요. 사람에게 그냥 피부에 어떤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동안 그 계속 진찰하고, 처음 진찰하고 1회 후에 또 진찰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진찰하는 거죠. 쉽게 이것을 정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쉽게 부정하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말하면 그를 격리시켜야 되니까. 또 쉽게 정하다고 말하면 부정한 사람을 우리 이 진 가운데 있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또 부정을 타게 하는, 말 그대로 부정을 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꼼꼼하게 이 제사장들이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해야 하는지도 교훈을 받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또 여러 절차를 지내면서 잘 살펴야 될 일인 것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진단이 한번 있고요.
9절 이후로 또 두 번째 진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정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3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돼서 부정하다고 한 경우와 정한 경우를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정하게 된 경우를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그 종기에서 난 그 종기 상처죠. 종기가 났다가 이제 거기가 아물면서 상처가 이제 날 때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진단이 또 나옵니다. 아주 꼼꼼하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화상을 입었을 때 그 화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부 트러블들. 잘 아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거기서 뭔가 뭐 진물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또 뭔가 덧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이것을 진단하는 경우고요. 29절부터 37절까지는요, 머리나 수염. 머리나 수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두피라든지 이게 수염 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또 피부 있잖아요. 거기에 난 어떤 그 환처들, 환부들. 거기에 또 어떤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를 또 진단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39절은 피부병인처럼 보이지만 정한 경우, 어루러기 같은 경우는 또 정한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정하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참 위로가 되는 건데요. 대머리의 경우입니다. 대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머리 자체는 정하다. 40절에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아멘. 됩니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다. 뭐 이런 말씀. 이게 참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때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는지. 근데 어쨌든 이 피부 이 질환이 일어나는 그 환처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그리고 꼼꼼하게 살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근데 하나 참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하면은 세심하게 살피죠. 그리고 이제 아빠랑 엄마가 또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이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여성들은 엄마가 되면서 이제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사랑이 생기고 더 세심하게 살피는 이제 그런 자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집에서 이제 자식들과 있으면 밥 때 되면 그냥 아무거나 먹자. 그래서 뭐 라면 부셔 먹고 끓여 먹고 아침은 부셔 먹고 점심은 끓여 먹고 뭐 저녁은 또 그냥 뭐 대충 뭐 있는 거 이 정도 하잖아요. 막 그냥 뭐 또 어머니들은 안 그러잖아. 얘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생각하고 또 점심에 그래서 아침에 단단한 걸 먹었으니까 국물 음식을 좀 해야 되고 또 어제 저녁은 밀가루를 먹었어. 오늘 아침 꼭 밥을 먹으면 좋겠고 뭐 이런 굉장히 세심한 것이죠. 또 우리 그냥 세심하지 못한 좀 그러면서 좀 본능적으로 사랑이 좀 부족한 남자들은 옷을 그냥 뭐 봐도 잘 모르잖아요. 옷이 더러운지 뭐 깨끗한지 잘 모르고 그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부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 이 13장 14장 이 피부병이 또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로 정한 백성 또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온전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 온전한 거거든요.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 또 생명력이 충만한 것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이 11장부터 15장까지 또 이후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은요 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이제 하나 이들 이제 이 나병 환자, 이 피부병 환자 부정하다고 이제 진단된 이 환자들의 이 취급을 이 45절 46절에서 보시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13장 45절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외쳐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풀고요. 옷을 찢고 약간 이거 애도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쳐야 되냐면요. 나는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나를 이렇게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있겠고요. 또 나는 이렇게 부정하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46절에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이 병 자체도 괴로운 일인데 병 자체에 고통이 있죠. 욥 같은 경우도 이 피부병을 앓았잖아요. 전신에. 너무 고통이 극심한 걸 보고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중에도 아토피 앓으시는 분들 그 고통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토피만 해도요. 그 고통도 고통인데 여기 또 하나의 참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뭐겠습니까?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 불행하지만 슬프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소외의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던 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또 다행히 또 자연적인 어떤 치료를 인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도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서 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행인 것이고요. 그럴 때 14장에는 이제 그런 회복될 때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잠깐 그 어간에 참 13장 47절부터는요. 옷, 의복에 또 이런 여기 의복에도 이 나병이라고 얘기 표현되고 있는데 의복에 옷에 나병이 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곰팡이죠, 곰팡이. 그 의복에 곰팡이가 되는 경우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우리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환경. 또 우리 아주 일상적인 환경이죠. 지금 의식주를 다 다루세요. 11장에서 먹는 것. 여기 13장에서 우리 입는 것. 입는 것에도 이 곰팡이가 쓸었을 때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그게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불살라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부분만 괜찮다 그 부분만 그렇다면은 거기만 도려내서 잘라내고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의복의 규례도 여기 있어요. 7일간 역시 진단 두 번의 7일간 진단에서 이 진단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불살을지 아니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찢어서 또 다시 할지 아니면 또 재발하는 경우는 정말 이거 너무 악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의복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옷이 많은 우리 옷이 많잖아요. 막 옷장 열면은 막 옷들이 막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입을 만한 옷들은 별로 없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옷이 없었어요. 거의 한벌 옷이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 생활을 그 회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거의 단벌이거든요. 거의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또 천으로 이렇게 만든 옷들. 근데 이 옷이 옷에 곰팡이가 쓴다는 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이걸 계속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의 이제 외부를 가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환경,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 부분이었다. 우리 실제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체질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영적인 어떤 섭취, 어떤 걸 섭취하냐가 우리의 존재를 만든다고 한다면요. 옷 같은 건 우리의 이제 실제 환경이죠. 뭐, 이따가 나오는 집에 대한 규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 거기 이런 곰팡이들이 있을 때 이런 부정한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환경 가운데 어떤 참 영적으로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맨날 이렇게 술에 약한 분이 계시다면요. 맨날 회식 자리에 가시면서 제가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참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벗어나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죠. 거기 약하다면은. 일례로요. 우리 환경에서 어떤 면에서 이런 곰팡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것이 있다고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두 번 빨아보는 것이죠. 여기 되게 빨게 돼 있어요. 빨아보지만 안 된다, 더 심해진다면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라내든지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뭐 극단적으로 어떤 그 영화였던가요? 어떤 영화에서는요, 부부관계에서 이 남자가 그 이 영상물이 너무 많이 어려움이 되니까요, 이 남자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막 방망이로 막 TV 모니터 막 부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장면을 연출한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되면 또 다행인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우리 이제 그 주거에 대한 부분도요, 14장 33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집에 또 곰팡이가 핀 경우에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집은 좀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옷은 더 밀착된 경우라면요, 집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의 환경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저히 그것만 처음에 빼내요, 그 부분만. 근데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43절부터 보시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돌을 빼냈는데 그 곰팡이가 핀 부분을 또 가서 살펴볼 것인지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14장 44절입니다.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할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렇게요. 완전 집을 헐어버리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요, 문화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잖아요. 그 물이 하나의 문화이죠. 그 물이 그냥 몸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종을 바꾸는, 아예 서식지를 옮겨가는 게 나은 것이에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누굽니까? 맹자의 어머니도 이런 환경의 영향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옮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밀접한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 너무 그것이 우리 빨고 하지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계속 재발하는 악성이다 싶을 때는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강건한,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그런 우리 추구와 각오가 사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런 부정한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만 아주 단호한 어떤 우리의 태도가 사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절이죠. 13장, 14장은 그렇게 우리 피부병, 문둥병을 비롯한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은 아니군요. 몸에 유출병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말이 유출병이지요. 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병입니다. 성병. 남성의 생식기에서 또 여성의 생식기에서 계속 그 비정상적으로 무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고름이 나오든지 피가 계속 나오든지 이 경우가 유출병의 경우입니다. 이 유출병의 경우는 총 네 경우가 나와요. 두 경우는 남성에 대한 경우, 두 경우는 여성에 대한 경우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이에요. 여기 15장 3절 특별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남자라고 얘기가 되진 않지만요. 실제 그 남자, 원래 단어가 가리킨 게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유출병이 아니라 그냥 설사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데서 사용됐을 때는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에 일어난 유출병이에요. 이 생식기에서 계속 뭐가 흘러내리는 것이죠. 막 고름이든 성병에 걸린 것이죠. 부정한 경우, 아주 부정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좀 그 똑같이 부정한데
그런데 여기는 이 속죄제가 필요했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속죄제. 이 부정의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또는 이런 성병이 일반적으로 그냥 비위생적인 환경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병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속죄제의 규례가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시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자연스러운 유출.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부부간의 잠자리에서 어떤 그런 몸에서 어떤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 세심하시죠. 이것들도 사실은 어떤 위생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출 자체는 일단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유출은 몸에서 나오는 이 몸에서 뭔가 나온 것인데 이것이 특별히 이제 그 생명력을 주는 또 생명을 주는 어떤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나와서 오히려 몸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어떤 잠자리가 부정한 건 결코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에 무죄한 상태 때 우리에게 주셨던 신성한 선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제 그것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16절부터 18절은 이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요 여성의 이제 경우인데요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출혈이 몸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그 생명과 관련된 피가 나왔다는 면에서 그것이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관여되기보다 그냥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생명력의 상실이죠. 그런 점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요. 그렇고 역시 이것도 자연스러운 유출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후에는요. 이제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유출인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가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상실하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 경우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우리 이 일상생활에 우리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주님의 어떤 이 세심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제 가르는 그런 규례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참 크게 누리고 있는 은혜에 이제 비교할 만한 부분인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냥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해 그걸 구분하는 것이죠. 부정하면 넌 나가 접촉 안 돼. 뭐 문둥병 너 집 밖으로 나가. 그다음에 넌 이 여인 부정해 이렇게 진단하고 마는데 끝났었죠.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지 이 레위 이 아론의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데 왠가 하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참 제사장이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치료할 능력이 없었죠. 그냥 진단하고 구분해내는 것 뿐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죠. 부정한 걸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로 다가가셨죠.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니까 나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부정을 아시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쉽게 이 정결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서 더 놀랍게 더 온전하게 바뀌는지. 마태복음 8장에 주님이 처음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내려오셔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환자가 나오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요. 이런 일들은 파격이에요. 파격. 그리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죠. 이게 참된 거룩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또 이 유출병 환자,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또 역시 주님께서 고치셨던 여인인데요. 열두혈을 혈루증 앓던 그 여인. 그가 만지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이게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이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 규례를 따르자면요. 주님은 전혀 부정하지 않아지셨고 오히려 그 여인이 정해졌죠.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참된 거룩이죠. 참된 거룩. 그리고 이 열두혈 혈루증한테 여인을 고치셨던 그 장면은요, 그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이 죽음은 최악의 부정이에요. 근데 갔더니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면 부정해지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참된 거룩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주님은 더 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 자신이 이런 속죄의 제물이 이때마다 번제와 속죄제 뭐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도 남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죠. 전에 우리가 진 밖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또 주님의 이 장막에 우리가 함께 와서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길에서 주님을 다 따랐습니다. 그 발 아래 앉아 있었고요. 이게 거룩한 모습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심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게 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부정한 것들이 혹시 있다면은 또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또 여전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힘입어서 계속 주의 보좌 앞으로 또 주의 장막에 우리가 계속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계속 주님만 그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거룩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참 우리에게 이 아드님이 친히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참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렸고 계속 우리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을 계속 내어 버리게 하셔서 더욱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깨끗한 또 성별된 것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